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군입니다. 트럭 드라이버 G29로 플레이하는 트럭 드라이버 오랜만에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MLB 더쇼 하느라고 너무 요 시뮬레이터 관련 방송을 안 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편안한 운전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야간부터 시작하네요. 너무 오랜만이어서 가장 가까운 여기 가서 미션 받으러 가고 그 다음에 키가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해서 상향등, 하향등으로 하자. 그 다음에 시동 걸어주고, 자, 출발합시다. 초저녁인가? 아예 밤 맞는 거지? 이게 그 방송 안한 사이에 나온 지좀 됐는데 업데이트 꽤 많이 해줬어요. 특히 사이드미러 같은 거 경우에 좌우 양쪽만 뜨다가 한쪽씩 뜨게끔 이런 것도 세심하게 바뀌었고, 동그라미랑 X키 문제 있던 것도 바꿔줬고. 자, 야경 보면서 운전하자. 여기는 야경 좋아. 잘 만들었는데? 진짜 플스 있으신 분들은 핸들 사셔서 이 트럭 드라이버 꼭 구매하셔야 돼요. 오. 근데 이 단점이 핸들로 운전할 때는 이 뷰가 되게 어려워. 30km 이내 주행인데 내가 너무 빨리 가고 있긴 하구나. 자, 일감 받으러 왔죠? 반자 날라달라는 건가? 트레일러를 장착하세요. 트레일러가 어디 있으려나? 어디 보자. 아, 저기. 요거는 요 뷰로 가야 될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자, 그럼 배달 가봅시다. 요뷰로 한번 가볼까? 이뷰? 또 뒤에 안 걸리게. 어우, 아슬아슬했다. 아, 이 사이드미러 안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갑시다. 5시 45분. 시간 금방 가네. 뭐야, 비 오는 건가? 아, 비 오네. 그럼 또요 켜줘야죠.
와이퍼도 생기고, 어우, 이 창문에 그 빗물 묻는 거, 그것도 구현되네, 이제. 패치되면서 확실히 얘네가 신경을 써주네. 원래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처음이라서 처음에 출시했을 때만 좀 빡셌던 것 같고, 그다음부터는 일 잘하네. 확실히 트레일러 타니까 차가 느려요. 와, 물방울 좌측이 움직이는 효과 봐. 원래 이런 거 없었거든요, 얘네? 야, 기름 좀 기름 한번 넣고 갈까요? 잠깐만, 가는 길에 기름 넣는 데가 있나? 없네. 여기서 넣고 가자. 아니다, 아니다. 트레일러 단 상태에서는 저기 또 들어가기 빡세니까 그냥 갑시다. 절반 정도 남았는데 뭐. 오, 박을 뻔했어, 박을 뻔했어. 하향등 끄고 쭉 직진. 두 번째 미션 많이 받았던 애한테 가는 거 같네. 건설 현장 가는 거 보니까. 추월 가능각? 다행이다. 트럭으로 박은 게 아니라 트레일러로 박아서 돈은 안 나가겠네. 트럭으로 박으면 수리비랑 이런 거 나가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워졌어. 사이드 미러 쪽에 영상들 안 끊기는 거 보면. 정속 주행 장치는 안 켜지나 보네. 아, 정속 주행 장치가 그거네.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 난 속도 제한 장치, 버스 시뮬레이터처럼 그건 줄 알았더니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네요. 야, 근데 좌측에 진짜 물결 이동하는 거 그건 진짜 기가 막히네. 거리가 생각보다 꽤 되네. 2분 정도 남았네요. 저거는 아마 실제 시간일걸요? 2분 남았다는 거? 앞에
아, 좋아 보이는데? 건설 현장 거의 다 왔네. 저기 크레인 보. 오, 오, 박을 뻔했다. 딴짓하고 있다가. 오, 저 진짜 저도 저기 옆에 기중기 같은 거 보고 있다가, 오, 박을 뻔했어. 쉐보레 카마론가 저거? 여기서 좌회전. 자, 어디로 세워야 하오? 오, 여기는 이 정도는 쉽지. 오케이. 거기서 나올 때 트레일러 하나 더 가져올 수 있냐고? 다리 근처 트레일러라. 비가 계속 오네? 와, 확실히 뒤에 트레일러 안 달리니까 장난 아니야. 잘 나가네, 차. 브레이크 잘못 잡아가지고. 아, 이거 미안합니다. 속도 제한 장치가 없어가지고. 여기 오른쪽 속도 규정 속도 박아가면서 운전해야 되니까 딱지떼면 미션에서 운전했던 것도 다 날려요. 그러면 30으로 맞춰놓고 내가 이렇게 운전해야겠다. 여기 또 50이야? 크루즈 컨트롤 씁시다. 끼고 다온거 같은데, 여기 어디 그거 있다 그랬는데, 트레일러가 아 저기 있네. 여기로 갔다가 이 사이드 미러만 보고 진짜 한번 차랑 똑같이 해볼까?
일자, 일자. 오, 아, 연결 떴었는데. 다시. 나이스, 연결됐고. 오, 후진마로 연결했어. 빈 트레일러라? 아, 트레일러 저기 걸렸어. 연속에. 더 넓게 돌았어야 되는구나, 내가. 진짜 리얼한 트럭커의 삶이다, 이거. 진짜 딴거 없네. 일 받아서 운송. 죽어라 운전만 해야 되는. 진짜 리얼 아닙니까, 이거? 아, 이거 뒤에 트레일러 달려가지고 추월도 못하겠네. 어디로 가야오? 옛날에는 그 패치 전에는 차들 별로 없었거든요. 차 종류도 좀 많아졌네. 그러면 상점에서 트럭도 많아졌을래나? 트럭도 좀 사야 되는데. 지금 35로 달리고 있잖아요. 핸들 엄청 빡빡해 지금. 이게 G29가 보이질 않으니까. 다행히 이제 플스 5 나오면서 G29도 플스 5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플스 5 나오면 구매를 할 건데 핸들은 따로 구매 안 해도 돼서 참 다행이에요. 그래갖고 G29를 중고로 팔아야 되나 해가지고 좀 걱정됐었는데 다행히 호환이 된다니까. 왜냐면 로지텍에서 플스 5용으로 해서 그 핸들 G29 후속작 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호환이 안 되나 싶어서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호환이 된다네요. 네. 핸들 갖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플스 5에 G29는 호환되는 걸로. 네. G27은 지원 안 되는 걸로 나왔어요. 네. 모르죠. 근데 또 컨버터나 이런 거 쓰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 현재 상태로는 안 되는 걸로. 여기서 체력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한번 쉼터에서 체력 보충하고 가자. 아유, 또 돌려서 나가는 게또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트레일러. 이렇게 했다가 나이스. 여기서도 넓게 뒤쪽 봐주면서 가야 돼. 기름도 한번 넣고 갑시다. 걸렸나? 트레일러? 다행이다.
오, 씨, 뭐야? 아, 근데 저기 트레일러 달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아, 한번 도전해볼까요? 트럭커의 삶. 기름 넣기 도전. 여기서 넓게 돌려야 돼. 이렇게, 아, 역시 걸리네. 아, 이거 나올 때 어떡하냐? 큰일 났네. 이걸 후진으로 나가야 되나? 되나? 오, 다행이다. 나이스 빠져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가 고비인데, 여기서 돌려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넓게. 됐어, 빠져나왔다. 오휴, 깜빡이 켜고. 이게 엄청 긴 트레일러네. 버스 시뮬레이터랑 다르게 조금 계속 고속도로나 이런 도로만 달려야 한다는 것만 빼면. 진짜 단순하긴 해요, 게임은. 그냥 계속 운전만 하는 거야, 정말. 리얼 트럭커. 노든까지 가야 되니까 계속 표지판에 노든 나올 때까지 일단 가야죠. 그래도 일단 버스 시뮬레이터나 트럭 드라이버나 둘다그 한글화 되어 있긴 한데, 버스 시뮬레이터에 한표더 던져주, 아, 버스 시뮬레이터 손을 들어주는 이유가 버스 시뮬레이터는 간판까지, 예, 한글화가 되어 있어요. 표지판까지. 트럭 드라이버는 표지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 트럭 드라이버 정발도 안 했는데 한글화 해준 거 보면 엄청난 거죠. 정발도 안한 게임을 한글화 해주고. 거리가 좀 되기 때문에 체력이랑 기름 넣고 가길 잘했네요. 빗줄기가 점점 더 세지네. 그래픽적으로 많은 진짜 비약적인 발전이 있다. 옛날 저 트럭 드라이버 1편, 2편 그 방송할 때 당시 보시면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 불편하고 UI, 그다음에 X키 동그라미 키막 바뀌어 있고, 사이드 미러 있는 부분은 영상들 지나갈 때 보면 막 뚝뚝 끊기고 그러는데 엄청 부드러워졌어. 플스 4로 이 정도를 구현하다니. 게임 제작사가
패치도 계속 내주고, 사후 지원이 아주 좋습니다. 넓게 돌려있네. 야, 거리 꽤 되네, 진짜. 20시네요. 20시인데 좀 아직 좀낮 같은데? 20시면은 밤 8시 정도인데 또 나가야 돼? 내비 잘 보면서 가야지. 크루즈 켜놓고 가자. 차 없죠? 좀 속도 줄이자. 어이구, 어이구. 여기서 거의 다 왔는데 좀 좁은 공간이라. 와, 밤 되니까 이제 저기 실내들 불 켜는 거 봐. 어디지? 아,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여기는 버스 시뮬레이터는 애들이 양보 잘해주는데 여긴 양보가 없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정도? 에이, 됐어. 이거 빡센데 여기서 끝내. 배달 끝났다고. 스베이랑 이제 좀 친해진 건가? 요번에는 여기 미션 한번 가보자. 여기 숙소도 있으니까. 아이고. 왜 지정이 안 되는겨? 아,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냐, 근데?
됐다. 나가는 출입문이 제가 일단 상향등으로 키. 어우, 너무 맑은데? 하향등으로 키자. 비슷하네, 둘이. 근데 지도 선택이 안 되냐? 여기 나가야 선택이 되나? 이런 거좀 버그 같아. 아, 벌써 된 건가? 아, 됐네. 여기 빠져나가기 전에는 이게 안 보이나 보구나. 저 미션 받으러 가는 장소 가면 그쪽에 숙소 있으니까 숙소에서 한숨 자고 미션 받는 걸로 합시다. 어우, 밤 되니까 안 보여, 안 보여. 상향등으로 바꿔. 너무 밝나? 하향등으로 하자. 다리 밑으로 지나가면 비안 오는 거, 다리 또 지나가면 다시 비 오고, 요런 사소한 것도 구현 잘했네요. 아, 이런 차는 볼 때마다 얘네 꼭 늦게 가더라. 엄청 빨리 달리네. 진입하자마자. 뭐 천둥번개도 치나? 제한 속도보다는 내가 지금 빨리 달렸구나. 와, 완전 안 보이네, 진짜. 근데 무슨 날씨가 이렇게 계속 주구장창 비가 오냐? 아, 참. 거의 다 왔네요. 아, 여기 얼마나 크길래 일 받는데 안에 그 뭐야 숙소까지 있어. 쉼터. 잠자고 다시 출발. 그래서 미션 하기 전에 해야 돼. 왜냐면 시간 제한 걸리거든. 데이비드 성? 현장 관리자.
아, 근데 메시지가 너무 느리네. 이런 거 있을 때는 체력 다 떨어지, 체력 없다고 자고 가면 시간 지나서 게임 오버 돼요. 아니, 트레일러 어디인지 보여줘야지. 아, 저기야? 뒤로. 됐어. 어디로 가라고? 오스터 헤이븐 터미널? 일단 시간 제한이 있을까? 빨리 가야 되니까. 우선은 넓게 들어야지. 뒤에 안 걸리게 트레일러. 벌써 아침이야. 시간 엄청 빨리 가네. 라이트 끄자. 아, 속도 안 붙네. 화물 무거운가 보다. 속도위반 좀 해야 돼. 빨리 가야 되니까. 오, 비 그쳤어. 며칠 만에 그친 거야, 도대체. 아, 아니네. 이거 추월할 수도 없고. 아, 미치겠다. 비 그쳤나? 이거 SM5 같은데? 옛날 거, 요새 나온 거 말고, 그전 모델. 어, 해나네. 야, 진짜 눈부셔. 진짜 디테일 쩌네. 새벽 공기를 마시며 달리는 트럭커. 어디? 아, 이게 2뷰로 하면 커브가 너무 힘들어. 이래 핸들로 하기 때문에 패드로 하면 괜찮은데. 그 시점은 그냥 요 시점으로 해야 돼. 운전하기엔 이게 제일 진짜 실제 같기 때문에 편해. 5분 남았네? 3분 정도 남았네요, 도착까지. 빨리 가야겠다. 트럭은 항상 제일 끝 차선으로 달려야 되니까.
아이소티 같네. 비슷하게 생겼다.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어서 빨리 달려야 돼. 줄질 않네. 나가야 되는구나. 아, 이 친구 이거. 아, 우린 되게 급한데 이렇게 천천히 가냐? 꺾을 때 조심해야겠다. 저쪽으로 납품하는 건가? 3분 정도 도착은 1분 정도 남았고, 어디지? 아, 저기구나. 다 왔네. 어디다 놓으라고? 안 보이네? 일단은 이쪽으로 가보자. 어디다 놓으라는 거야? 오히려 불출혈하는 애들이 다 있어. 아니야, 아니야. 어디다 들어간겨? 일로 일단 쭉 가면 나올려나?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디로 가라는 거야? 아, 이거 그냥 어딘지 모르겠지만, 예. 아, 설마. 저기 표시된 저 파란색에다 세우는 거였나? 시간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데이비드성 저 친구 안 되겠네. 해킹 당했대. 아까운데 어디다가 세우는 거였을까?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